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요즘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이 교체되고 또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교체가 되죠.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 담당자를 교체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가 됐죠. 네, 아주 살얼음판이 됐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북 유화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어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작년 3월에 발탁이 됐는데요, 예. 장관으로. 북미 관계가 이제 답보를 계속하면서 그럼 우리라도 먼저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렇게 네. 했지만 결국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말에 북한에 그럼 개별 관광을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한 발짝 늦었다는 평가가 예. 있었어요. 왜냐하면 관광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의 호응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임 1년 2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북한 당국과 공식 회담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성 발언도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이러면서 전격 사퇴를 했는데 이런 시점에서 국정원장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 또 통일부 장관 등등 남북관계의 핵심적 지위에 네.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당시 비밀특사 비슷하게 남북정상회담을 네. 성사시켰던 사람이 지금 현재 박지원 국정원 내정자예요. 예. 그리고 또 당시 서훈 대북전략조정단장 당시 이제 남북정상회담 실무자였는데 지금 이번에 청와대 안보실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20년 전 정상회담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네.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국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대북 정책의 주요 실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 일단 교체가 그렇죠. 됐습니다. 굉장히 네. 상징적인 자리인데 네. 새로 임명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일단 국회의원이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대표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의 통일부 장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태용호 의원이 네. 북한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 태용호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과거에 주사파 학생운동가였던 걸로 알고 있다. 지금은 혹시 전향했는가?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전향했다는 내용을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이인영 후보자가 과거에도 주사파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네.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화제가 네.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화제가 됐고 지금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인영 의원의 경우 대학 시절에 실제로 그럼 주사파 학생 운동가였나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러게요. 1987년 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에요. 당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이른바 이제 전대협의라는 네. 그 단체 의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주사파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당시 전대협 87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초대 네. 의장을 이인영 씨가 했는데 당시 전대협을 만든 게 누구냐면 이른바 비밀 주사파 학생 조직이었던 반미청년회라고 하는 곳이 네. 이 전대협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고려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미청년회가 이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반미청년회가 87년 전대협을 만들고부터 대략 89년까지 전대협을 사실상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주사파 학생운동 조직인 반미청년회가 전대협을 장악해서 아니 전대협을 만들어서. 전대협을 지휘하고 있다. 네.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첫 번째 초대 의장이었던 이인영 씨는 당연히 반미청년회 회원일 것이다. 예. 이렇게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이제 주사파다라고 하는 딱지가 사실은 꽤 오랫동안 붙어 있었죠. 네. 근데 참고로 그 반미청년회 같은 경우는 1988년에 반미청년회 회원 12명이 검거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흐지부지 되면서 90년 이후로는 이제 반미청년회 그룹이 아니라 다른 주사파 학생운동 그룹이 전대협을 장악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87년부터 89년까지는 이 주사파 학생운동 그룹 반미 청년회가 장악했고 그 당시에 이인영 씨가 전대 의장을 했다. 네. 이거죠. 네. 그러면 뭐 사실 이 주사파 학생운동가였다는 추측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일단은 뭐 지금은 과거에도 지금도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네.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은 또 네. 어떤 인물인가요? 네,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김정일 북한 당시 국방위원장이었죠. 특사였던 송우경 당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수시로 만나가지고 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특사 밀사였죠 밀사. 그랬는데 정상회담 성사 잘 되고 성과도 있다고 스스로 자평했었는데 DJ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 성사시키려고 몰래 비밀리에 돈을 한 5억 달러 정도 북한에 주게 됩니다. 예. 그 이제 그것도 불법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그래서 3년형의 실형을 네. 선고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하고 당시 이제 현대가 그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로부터 150억을 받았다 이런 사건도 같이 있었는데 현대로부터 150억을 받은 것은 무죄로 판단이 됐고요. 그러나 북한에 불법적으로 현금 5억 원을 전달한 것은 유죄가 인정이 돼서. 형을 선고받았던 예.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도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 당시 5억 달러를 준 게 아니라 계약서가 하나 더 이면 계약을 해가지고 차관 형태로 25억 달러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는 서류가 이번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지금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네. 그게 지금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금 5억 추가로 25억에서 3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다면 그게 그 순수한 의도가 약간은 뭐 남과 북이 정말 만났다 이거보다는 이게 그렇죠. 대가를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노벨 네. 평화상도 받고 이랬는데 헉 돈으로 노벨 평화상을 네.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럼 어쨌든 뭐 이 두 사람이 대북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요 문재인 네.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제부터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이인영 장관이 청문회에 나오기 전후로 해서 네. 또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했던 몇 가지 발언을 추론해보면 대북정책의 방향을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인영 장관이 꺼낸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강산 문제에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 관광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위해서 국내외 공감대도 지금 확산하겠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여행사를 대상으로 안내도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런 개별 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네. 내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 코로나 상황들을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적절한 시점이 되면 북한과 이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하겠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 문제예요. 네. 핵 문제에 대해서 이인영 장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밝혔다. 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도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북한은 실제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일단 풀면 네.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창의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창의성, 상상력 이런 걸 동원해보자 하면서 다양한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교류를 네.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찾겠다는 겁니다. 인도주의적 협력사업, 이산가족 문제, 그다음에 인적교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해서 뭐 결국 한반도 평화라든가 북핵 문제도 해결하겠다 이런 기존의 뜻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네. 뭐 큰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과물이 중요할 텐데요. 문재인 네. 정부의 뭐 이런 사업 구상을 통해서 결국 중단된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번
교체를 다 보면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박지원 국정원장, 그다음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까지 이 인물을 쭉 면면을 보면 한마디로 2000년에 있었던 그 남북 정상회담 네. 이것을 2020년에 다시 해보겠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정상회담 이미 여러 차례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정상회담 전국으로 남북 문제를 잘 풀어오다가 지금은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을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 바로 그날 뭐라고 했냐면 제6차 전국 노병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네. 참석해서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효과적인 자유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딱 들어선 그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네요. 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네, 거죠. 이 말은. 핵을 비핵화를 하는 것도 우리 손에 달려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과연 다시 남북정상회담 네. 재개될 수 있을까 조만간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북미 협상이 또 조만간 재개되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협상 대상인 미국이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요. 더구나 미국의 경우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4% 정도로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고 있어요. 정말 박빙이네요. 박빙일 수 있죠. 근데 14% 정도가 격차가 나는데 이게 안 좁혀지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일단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한 코로나 사태로 지금 15만 네. 명이 사망해가지고 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는 네. 조금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사실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11월에 대선이 있고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북한까지 돌볼 여유가 돌아볼 여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설사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가 된다고 해도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대체적으로 뭐 그럴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그것도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만약 선거에서 예. 지금과 코로나 문제로 인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된다면 선거 때까지 그렇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정상회담이 될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선호했잖아요. 예. 그리고 일부 제재 완화도 고려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전에 정상회담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네. 북한도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독재자를 합법화시켰다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단 네.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되면 대북 강경론자가 될 수 그러게요. 이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네. 그런 발언들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고위층이 아닌 실무진에서부터 차곡차곡 꼼꼼히 협상하는 그런 네.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한동안 북미 협상이 대선이 끝나고도 안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선거 끝나면 잘 될까? 이것도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렇겠네요. 네. 지금 또 선거가 겹쳐서 미국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또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북 실무자들은 네. 대거 교체가 될 상황이고요. 대거 교체가 됐죠. 아, 참 앞날을 내다보기가 근데 어쨌든 쉽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네. 이렇게 해서 대거 협상을 반드시 재개하겠다고 네. 하는 굉장히 너무 노골적인 인력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어떻게든 네. 정상회담을 해보려고 할 거고요.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 같고요. 네. 다만 할 수만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런 것도 추진하려고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 코로나가 아직 안 그러니까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경제 뭐 네. 협력을 해서 막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돼도 내년 초에는 하겠다 이런 건데 코로나 사태가 조금만 더 장기화된다면 그러니까요. 아마 조만간 정상회담은 역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듭니다. 네, 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네. 뭐 요즘 화상회의 많이 하잖아요. 아, 화상 정상회담. 화상으로 정상회담이라도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건 실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인영 장관이 듣는다면 네. 추진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또 새로운 대북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망까지 나눠봤습니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